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의 분위기를 이 시스템에 입히고 싶어 합니다. 뭐 별도로 커스텀을 통해서 PC라든지 주변 기기에 좋아하는 게임의 느낌을 남기려고 하죠. 이런 유저의 욕구를 알아챘던 걸까요? 얼마 전부터 주변 기기 업체들은 좀 팬덤이 깊은 이런 게임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특별한 에디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ASUS ROG 라인에서도 하나의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FPS 게임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바로 그 게임,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4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ASUS ROG 블랙옵스 4 에디션은 총 3가지 주변 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OG 스트릭스 플레어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와 글라디우스 2 오리진 게이밍 마우스 그리고 스트릭스 엣지 마우스 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디션이라고는 하지만 함께 판매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면 됩니다. 구성품 자체가 이게 어정쩡한 포지션에 있는 녀석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좀 큰 마음 먹고 구입해야 하는 모델들입니다. 특히 스트릭스 플레어의 경우 기본기가 탄탄하게 박혀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형은 깔끔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비키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전통적인 스타일도 아닌 뭔가 좀 애매한 외형이 독특하다면 독특하달까요? 상판 키패드 쪽에 헤어라인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게 굉장히 세련되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손목 받침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어서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아쉬움이 있다면 상단에 있는 볼륨 조절 키는 휠 방식이라서 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했는데 멀티미디어 키는 전체적인 디자인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까요? 좀 너무 밋밋해서 조금만 디자인을 더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제가 너무 디자인 쪽에 치우쳐진 녀석들만 그동안 써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디자인은 조금... 디자인... 스위치는 체리사의 MX RGB 기계식 스위치를 탑재했습니다. 제가 리뷰하고 있는 모델은 적축 모델입니다. 근래 들어서 기계식 쪽에서는 적축 모델의 인기가 상당히 높죠. 다른 스위치 모델들도 있지만 적축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건음을 들어봤을 때는 무서움 적축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정숙한 타건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X RGB 스위치를 탑재하고 반매립 형식으로 거치된 모델이라서 RGB 광량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는 스타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제품의 경우 디자인과 RGB에 유독 신경 쓴 것을 볼 수 있는데 ASUS Aura Sync를 통한 아주 깜찍한 기능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키보드 좌우 사이드부에도 RGB 조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겠지만 은은하게 키보드 하단부를 비춰주는 조명은 은근 감성을 자극하더라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아크릴 배지가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더군요. 저 작은 아크릴이 은근히 신경 쓰이면서도 상당히 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별도로 제공하는 무각 아크릴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잘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이 자기만의 키보드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ROG 감성은 에디션에서도 묻어납니다. 손목 받침대는 최근 다뤘던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작은 편에 속합니다. 타건을 하다 보면 손목 받침이라는 느낌보다는 이 손바닥 받침에 가깝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받침대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마우스는 글라디우스트 오리진 마우스입니다. 이 모델은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물론 아주 덩치 큰 녀석들도 있지만 적당한 사이즈의 도톰한 엉덩이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이 팜 그립을 주로 사용하는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립감이 편안했습니다. 리뷰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콜라보레이션으로 나온 에디션 제품이지만 개별적인 제품의 스펙이 상당히 높은 녀석들이라 마우스 같은 경우도 개별 리뷰를 진행해도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 제품에 속합니다. 마우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센서는 픽스아트사의 PMW3360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 현재 마우스 센서 중에 가장 최상위급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센서이기도 하고요.
혹시나 3389 센서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차피 3389 센서도 3360 센서 기반 튜닝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해상도는 12000dpi 그리고 250ips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을 살펴보면 딱 게이밍 마우스의 기본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독특한 부분을 꼽자면 좌우 클릭 버튼부를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마우스 좌우 클릭부는 이 상단 커버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델의 경우는 버튼부가 분리되어 있죠. 아무래도 미묘한 차이겠지만 좌우 클릭 간의 상호 간섭을 방지하고 반응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 좋은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엉덩이 쪽에 블랙옵스4의 시그니처 마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RGB 조명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버튼은 좌우 버튼과 그 다음에 좌측 사이드 쪽에 버튼 2개 그리고 상단 휠 뒤쪽에 DPI 변경 버튼이 있습니다. 휠은 완전히 부드러운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걸리는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휠 쪽에도 RGB 조명이 적용되어 있고요. 좌우 사이드 부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독특한 패턴의 고무 그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최근 나오는 고사양 게이밍 마우스를 떠올려 본다면 이 제품에 있는 RGB 조명이 조금 심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 역시 좀 그렇게 느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튜닝 칼을 연상시키는 이 하단부 조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불 끄고 어두운 환경에서 게임하실 때 마우스 패드 위에서 분노의 질주 하시면 됩니다. 너무 칭찬만 하는 건 아닌가 싶긴 한데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걸 이 녀석은 다 갖췄더라고요. 솔직히 글라디우스를 사용해 본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놀랐어요. 우선 케이블 착탈이 가능합니다. 보통 무선 마우스에서는 자주 봤던 건데 유선 마우스에서 착탈식은 이 녀석을 통해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기본 구성품에 패브릭 소재의 케이블 외에 고무 케이블이 있길래 왜 두 가지일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원하는 케이블로 교체가 가능하더라고요. 휴대할 때도 마우스 본체와 케이블을 따로 챙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흔히 마우스를 볼 때 센서는 다들 중요하게 좀 보시는데 스위치는 크게 생각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우스 스위치는 키보드 스위치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스위치가 옴론 스위치인데 이게 또 중국 생산품이냐 일본 생산품이냐로 또 나뉩니다. 이 녀석은 일본제 옴론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5000만 회의 클릭 내구성을 가지는 옴론 50M이 장착되어 있죠. 그리고 소켓 방식을 적용해서 언제든 원하는 스위치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흔히 스위치 교체를 위해서 인두질 좀 해본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마음에 드는 기능인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능과 감성 그리고 이제는 편의성까지 갖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쉬운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글라디우스2에 있었던 이 스나이퍼 버튼이 빠진 점은 FPS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OG Strix 엣지 마우스패드입니다. 저는 장패드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장패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조금 남달라요. 상당히 큽니다. 여기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패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분들은 이게 조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공간만 허락된다면 정말 시원하게 마우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서킷이 펼쳐집니다. 가로 400mm, 세로 450mm의 이 광활한 서킷을 불 끄고 분노의 질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재질의 마우스 패드입니다. 최근 제가 마이크로 테스터 재질의 패드를 써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천재질이 주는 이 적당한 브레이킹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단 고무 베이스의 접지력이 상당히 좋아서 확실히 사용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너무 광활한 사이즈는 확실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뭐 블랙옵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패드 한가운데 떡하니 프린팅되어 있는 이 블랙옵스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제품들만으로도 여러분은 책상에 앉는 순간 전장에 투입될 모든 준비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디션이라는 말을 달고 나왔을 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이수스는 아우라 싱크를 활용한 아주 깜찍한 기능을 더했습니다. 바로 게임에 들어가면 만나볼 수 있는
몰입감 쩌는 조명 효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활성 버튼들의 색상이 다른 색상으로 바뀝니다. 키보드만 바라봐도 바로 구분이 가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게임 내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에 맞춰서 조명이 함께 연동됩니다. 대표적으로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키보드는 파랑색의 조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데미지가 누적될수록 긴급한 상황임을 조명을 통해서 표시해주죠. 게임하면서 키보드 쳐다볼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이건 감성의 문제입니다. 네, 조금 더 나아가서 겜성이라고 봐야겠죠. 결국 어두울수록 겜성과 몰입감은 더 깊어질 겁니다. 이렇게 에디션으로 나온 제품이 이전에도 꽤 있었습니다. 각 제품의 특성을 살려 구성을 하고 게임에 좀 더 높은 몰입감과 감성을 불어넣어줬죠. 제가 이 리뷰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겜성과 감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도 뭐 그런 에디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만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씩 두고 봐도 ASUS ROG에서 상위 스펙을 자랑하는 모델들이 에디션이라는 탈을 쓰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능은 두말할 나위 없고 그렇잖아도 감성 넘치는 녀석들이 겜성까지 탑재하고 나타났어요. 자, 이제 남은 건 이 겜성을 거부할 수 없는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어떻게 열리는가가 되겠죠. 결코 가볍지 않은 입양 비용이 유일한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ROG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4 에디션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